라오스 독립의 상징, 개선문을 마주보고 있는 대통령 궁이다. 그 옆에 나란히 자리 잡은 왓 허파케우가 있다. 16세기 번영했던 란산 왕국 세타티라 왕이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천도할 당시 에메랄드 불상을 비치할 목적으로 세웠다. 시암의 침공으로 에메랄드 불상은 약탈당하고 사원은 불탔다. 프랑스 식민지배 막바지인 1936년 재건되어 현재는 역사와 종교적 가치가 있는 불교 예술품을 소장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왓 허파케우는 위대한 불탑 파탄 루앙과 함께 소승불교의 성지순례지다.